안녕하세요, 원희비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공부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몰은 화학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알아야 하면서도 화학을 손절하게 만드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몰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MOLE,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당연히 두더지는 아니고 몰은 엄청나게 많은 입자를 세는 단위입니다. 화학에서 원자나 분자 같은 입자들은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보이지 않는 입자를 세기 위해 몰을 쓰게 됩니다. 물 한 컵에는 물 입자가 몇 개 있을까요? 물 한 컵이 180g이라고 한다면 물 입자는 무려 602 뒤에 0이 22개나 붙어있는 개수만큼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복잡한 숫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수가 아니라 몰수로 나타내면 10몰이라는 굉장히 작은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단위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계란 30개를 한 판, 연필 12개를 한 다스, 양말 두 켤레를 한 짝 등 큰 숫자를 묶음으로 해서 세죠. 몰도 하나의 묶음인데 그럼 1몰은 몇 개일까요? 1몰은 60000000000개입니다. 줄였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부릅니다. 뭔가 볼일보다 끊긴 듯한 애매한 숫자이지만 이 숫자를 실험으로 알아낸 페랭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페랭은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렀으며 아보가드로는 입자 수와 관련된 실험으로 분자의 존재를 주장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뭐 그가 죽은 후에야 유명해졌지만 말이죠.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동전을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쌓으면 태양을 지나 우리 은하를 돌파해버리는 높이라고 합니다. 쌀알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으면 전세계 70억 명의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40억 년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큰 숫자이지만 원자 단위에서는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닙니다. 여기 탄소 12g에는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들어있습니다. 마셔도 짜증만 날 것 같은 물 18g에도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들어있습니다. 세요 봤니? 요런 기계를 이용하면 입자 한 개의 질량을 알 수 있는데 한 개의 질량을 알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도 알 수 있죠. 즉 탄소 원자 1몰은 12g, 물 분자 1몰은 18g이 되는 거죠. 1몰의 질량을 알아내면 이제 원자를 쉽게 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탄소 가루에는 탄소 원자가 몇 개일까요? 이 탄소 가루의 질량은 36g이군요. 탄소 12g이 1몰이라고 했으니 36g은 몇 몰입니까? 36g이 12g의 3배이니 양도 3배가 되겠죠. 즉 36g의 탄소에는 1몰의 3배인 3몰의 탄소가 있는 것이고 3몰은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측정한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36g의 탄소의 몰을 구해보면 측정한 질량이 36g이고 1몰의 질량이 12g이었으니까 몰은 3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쉽죠?